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많은 호수와 바다 등이 육지로 둘러싸인 채 거대한 수역과 맞닿아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호수보다는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한 국가가 독점할 수도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여러 국가가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일부 많은 지정학적이나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만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아라비아 해의 북서쪽에 맞닿아 있는 곳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남서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이는 최대 990km, 가장 좁은 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55km고 가장 큰 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을 잇는 350km 정도입니다. 이러한 페르시아만의 표면적은 25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이 약 2.5개 잠길 수 있는 크기입니다.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국가는 총 8개국으로 이 중 가장 긴 해안선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페르시아만에 접한 국가들은 세계적인 산유국이고 전세계 원유의 3분의 2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9위는 카펜테리아만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카펜테리아만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만입니다. 카펜테리아만은 호주가 단독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690km 혹은 최대 680km로 카펜테리아만은 정사각형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카펜테리아만의 면적은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면적보다는 큰데 대략 3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선 페르시아만과 다르게 카펜테리아만은 상업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발달한 바나나 새우의 양식업만큼은 주목할 만합니다. 8위는 타이만입니다. 타이만의 남동쪽은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타이만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이는 앞선 페르시아만보다 짧은 780km 정도지만 폭은 최대 560km 정도로 대체로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타이만에 인접한 국가로 이 중 태국의 해안선이 타이만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만의 표면적은 32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영토와 비교한다면 약 3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만은 만의 지리적 특성상 오염에 취약한 상태로 전체 표면적 중 수질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은 곳은 16%에 불과합니다. 7위는 아덴만입니다. 아덴만은 홍해의 바브 엘만데브 해협과 아라비아 해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라비아 해와 맞닿은 동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덴만의 길이는 1080km, 최대 폭은 430km 정도로 상당히 거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표면적은 41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4개를 약간 웃도는 한국이 아덴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덴만은 육지로 본다면 예멘, 소말리아, 지부티와 인접해 있는데 예멘과 소말리아가 언급되는 것처럼 이곳은 2000년대부터 해적활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전세계 해상석유의 11%가 아덴만을 통행할 정도로 아덴만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덴만의 청해 부대를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6위는 베핀만입니다.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베핀섬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베핀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베핀만에 맞닿아 있는 거대한 수역으로는 데이비스 해협을 지나서는 대서양이 있고 나레스 해협을 지나서는 북극해가 있습니다. 베핀만은 길이가 1450km로 최대 폭은 630km입니다. 베핀만의 표면적은 68만 9천 제곱킬로미터로 한국 영토의 7배에 육박하는데 무엇보다 앞선 만과 다르게 베핀만은 2136m의 수심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베핀만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직까지 탐사가 덜 이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는 미발견된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위는 허드슨만입니다. 캐나다의 지도를 보면 의외로 쉽게 허드슨만을 볼 수 있습니다. 허드슨만이 캐나다 북동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만의 표면적은 무려 123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2배 이상인데 길이는 1370km 혹은 1050k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거대합니다. 북쪽에 허드슨 해협 등을 막아버린다면 사실상 캐나다의 거대한 호수라고 불려도 무방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길이의 해안선을 자랑하는 커드스만 주변은 캐나다의 인구밀도 특성상 거주인구가 매우 희박한 상황으로 고작 15,000명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허드슨만은 사람보다 많은 벨루가 고래가 특정 시즌에 몰려와 주목되는데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약 5만 마리의 벨루가 고래가 허드슨만의 하구에서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으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알래스카만입니다. 표면적이 한국의 15배 이상인 153만 3000제곱킬로미터의 알래스카만은 명칭처럼 알래스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접한 거대한 수역은 태평양으로 알래스카만은 난치고는 비교적 넓게 알래스카 반도부터 알렉산더 군도까지 대략 1380km의 길이로 북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알래스카만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산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호는 따뜻한 열대바다에서 발견되지만 알래스카만에는 냉수에서도 서식이 가능한 많은 종의 산호가 수심 150에서 1500m 사이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3위는 멕시코만입니다. 길이 1720km의 멕시코만은 멕시코와 미국의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만은 플로리다 해협을 통해서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고 쿠바와 멕시코 사이에 유카탄 해협을 통해서는 카리브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표면적은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거대한데 한국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멕시코만은 평균 깊이가 1600m 정도지만 최대 깊이는 4380m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멕시코만에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뛰어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1938년부터 시작된 시추의 역사 속에서 한때 멕시코만에서는 미국 석유의 54%, 미국 천연가스의 47%가 생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멕시코만은 한때 커다란 환경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온유 플랫폼이 폭발해 막대한 양의 기름이 유출됐던 것인데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이는 BP의 벌금을 포함해 54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2위는 기니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기니만은 상당히 많은 국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가봉, 카메룬, 상투메 프린시페, 앙골라, 콩고, 가나, 토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니만은 대서양과 상당한 길이로 맞닿아 있는데 무려 3090km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 부분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니만의 표면적은 23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이는 한국 영토의 23배를 넘어서는 크기입니다. 기니만은 2011년 이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해적들이 기승해서인데 앞선 아덴만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해적들이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을 공격하거나 선원들을 납치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 해상 납치 사건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만은 벵골만입니다. 인도양과 맞닿아 있는 벵골만은 길이 2090km, 폭 1610km로 표면적은 무려 2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26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 벵골만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벵골만은 평균 수심이 2600m, 최대 수심은 4694m로 무시할 수 없는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벵골만은 독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벵골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프 숲인 순다르반이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150km 길이의 해변인 콕스 바자르가 있으며 막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